내가 보복 협박죄로 남부경찰서에 기소됐다고 YTN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전쟁기념관한테 일장기를 들고 가는 놈을 너희 쪽발이 새끼하고 쫓아갔더니 막 도망가가지고 내 쪽발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 이리 와! 야 이 새끼야 이리 와! 저놈을 죽지 잡아! 얼굴도 성도 모르는데 이놈이 나를 고발을 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쪽발이 새끼 하니까 지가 도망갔는데 조사하라고 전화가 왔어 경찰한테. 아 이놈 말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인데 나를 고발을 해 모욕지로. 가만 안 두겠다 이놈 어디 사냐 좀 알아켜달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는데 아이 경찰도 그렇지 그걸 뭐 송치를 해가지고 나를 기소했다고. 내가 협박 보복범이 됐습니다. 오늘 검찰은 내가 미우니까 기소를 한 것 같아. 잡을 게 없으니까.